이러한 그의 자연주의 교육론이 바로 그의 대표 저작인 에밀 또는 교육론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책에 드러나 있어요. 자연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한 다음에 네 가지 준칙을 제시하고 있죠. 여러분, 써니피디아에 잘 오셨어요.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프랑스의 철학자 장자크 루소의 대표 저작 중에 하나인 에밀이에요. 진정한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루소의 사상이 집약돼 있는 교육 철학의 찐 고전, 에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여러분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기억나시나요? 집안에 따라서 엄격한 훈육을 받았을 수도 있고, 또 조금은 유한 분위기에서 자랐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 번쯤 바람직한 교육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번 얌체 독서 인문철학 여섯 번째 시간은 바람직한 교육의 가치 기준을 성선설에 두고 자연주의 교육을 재창한 루소의 대표작 에밀을 준비해 봤습니다. 어린이의 복음서로 알려진 에밀은 어린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촉구하면서 한 인간이 교육을 통해 자율성과 미덕을 갖춘 인간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다루고 있어요. 과연 루소가 말하는 바람직한 교육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볼게요. 자연으로 돌아가라.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 장자크 루소가 남긴 유명한 말이죠. 여기서 이 자연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시끄럽고 정신없는 도시를 떠나서 아름다운 산, 들, 바다로 귀촌하라는 뜻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여기에서의 자연이란 이 물리적인 자연 환경이라기보다는 인간이 태생적으로 타고난 최초의 본성을 의미해요. 자연과 대립항을 이루는 이 사회와 대비시키는 맥락에서 당연히 있어야 할 것 혹은 사회의 모순에 반대되는 개념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루소는 인간은 이 조물주의 손을 떠날 때는 좋았으나 인간의 손에서 타락한다고 주장하며 있는 그대로의 인간의 모습을 최대한 지키는 가운데 이 바람직한 시민을 육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죠. 이러한 그의 자연주의 교육론이 바로 그의 대표 저작인 에밀 또는 교육론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책에 드러나 있어요. 루소는 홉스 그리고 로크와 더불어 이 사회계약론으로 잘 알려진 사상가죠. 에밀과 같은 해에 출간된 그의 또 다른 대표작 이 사회계약론에서도 그의 주된 관심은 일관되게 타고난 인간성의 회복이에요. 그는 인간은 자기 자신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는 계약을 다른 구성원들과 체결함으로써 국가를 수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국가가 이 계약의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해체돼야 한다고 강력히 역설하죠. 루소에 따르면 국가는 구성원 개개인들의 의지의 총합이자 언제나 공명정대하며 또 오로지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이 일반 의지를 충실히 구현함으로써 국민들의 자유와 평등을 지켜낼 수 있어요. 국민들은 오로지 일반 의지에 합치하는 정당한 권력에만 복종하고 그 이외의 부당하고 폭력적인 권력은 거부하고 저항권을 행사함으로써 국가 내에서도 도덕적 자유와 인간다움을 누릴 수 있고요. 이러한 이상적인 형태의 국가에서 중심을 지키면서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시민을 길러내는 작업이 바로 에밀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루소는 인간은 선하게 태어난다는 이 성선설을 주창함으로써 인간의 원죄를 강조하는 종교적 속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면서 현실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죠. 선하게 태어난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사회제도나 문화에 의하여 속박되고 불평등하고 불행해졌다고 루소는 지적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이불 밖은 위험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겠지만 루소는 진심으로 사회 속은 위험해 라고 경고하고 있었던 거죠.
루소는 인간 최초의 본성을 가장 좋은 상태로 간주하는데, 여기에는 자기 스스로를 보전하려는 마음인 자기애, 그리고 타인이 고통받는 것을 볼때 자연히 혐오감을 느끼는 동정심 혹은 연민이 들어있다고 설명하죠. 이성은 최초에는 완전하게 완성되어 있진 않지만 점차 발달되는 능력으로 설명되고요. 즉, 자연인은 이성이 아닌 자연적으로 작동하는 감각을 통해서 자기애와 동정심에 따라 스스로의 욕망을 제어하고 타인과 자연스러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반면 이 잘못 교육받은 사회인은 이성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부정적인 자기 편애 혹은 허영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루소는 비판하죠. 루소는 자연인은 그 자신 안에서 살지만 사회인은 항상 그 자신 밖에서 오직 타인의 의견 속에서만 살수 있다. 즉, 그 자신의 존재감은 전적으로 타인의 판단에서 나온다라고 지적하면서 인간이 주체성과 자존감을 잃고 타인의 판단에서 행복을 찾는 이 세간의 시선에 구속된 노예로 타락시키는 현실의 모순을 비난하죠. 루소는 이처럼 인간을 악하게 만드는 원흉이 사회라고 지적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사회를 무너뜨리거나 없애고 고립돼서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인간이 주체로 나서서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루소는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는 도덕적인 존재로 결코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타락한 인간성을 회복하고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처럼 위험한 사회 속에서 건전한 인간관계를 맺고 정의로운 사회를 바로 세우려면 단지 이 선한 본성만을 갖고 착하게 사는 것 이상의 도덕적 존재로 만들어져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죠. 사회 속에서 타자와 공존하면서도 타고난 개인성과 자연성을 잃지 않는 도덕적 자유인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즉, 루소는 인간을 자연성과 사회성이 변증법적으로 조화된 존재로서 교육을 통해 어떻게 완성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했어요. 그 고민의 결과물이 바로 이 책, 에밀이죠. 에밀. 마치 사람 이름 같죠? 네, 맞습니다. 이 책의 제목인 에밀은 루소가 육성하고자 하는 가상인물의 이름이에요. 루소는 한 인간이 태어나서 성년이 되기까지 어떤 교육을 받아야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에밀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픽션 형태로 서술하고 있죠. 주인공인 에밀은 부모가 없는 고아지만 이 현명한 가정교사에 의해서 자연주의 교육을 받으며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자라나는 인물이에요. 에밀은 그의 성장 단계에 따라 5권으로 나눠져서 각 시기에 적합한 교육의 방식에 대해 논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출생부터 5세까지의 유년기, 5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기, 12세에서 15세까지의 소년기, 15세에서 20세까지의 청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인이 되어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성년기로 분류되어 각 단계별 교육 방침이 제시돼 있어요. 즉, 에밀이라는 평범한 학생이 성장하여 결혼하기까지 자연이라는 위대한 스승의 지시에 따라 어떠한 이상적인 방법으로 지도받고 교육받는가를 풍부하고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있는 교육론이자 인간 존재에 대한 탐구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러면 에밀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볼까요? 출생부터 5세까지의 유년기를 다루고 있는 제1권 총론 및 출생기에서는 루소의 전반적인 교육관과 교육 원칙, 그리고 교육의 목표에 대해 서술돼 있어요. 루소가 지향하는 교육의 핵심은 바로 자연교육으로서 자연의 섭리와 원칙에 입각해서 자연이 인간에게 부여한 본성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죠. 루소에 따르면 조물주는 만물을 선하게 창조했으나 인간의 손에 들어오면 악해지는 만큼 선하게 태어난 어린아이가
사회라는 인위적 제도의 틀에 들어감으로써 자연성이 짓밟히고 왜곡되는 것을 막는다는 견지에서 최초의 교육은 무척 중요해요. 이러한 자연 교육은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고 자연이 준 성향을 강화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루소는 주장하죠. 자연을 관찰하고 자연의 길에 순응하라. 자연은 아이에게 시련을 주며 고뇌와 비애를 가르친다. 기침, 악성 부스럼, 홍역 등 온갖 질병과 위험이 유아기의 대부분을 괴롭힌다. 갓난아이의 절반이 8살 이전에 죽는다. 아이는 이런 시련을 거치면서 삶의 뿌리가 한층 더 튼튼해진다. 자연의 법칙이 이러한데 왜 그것을 거역하려고 하는가? 자연을 변화시키는 것은 자연의 덕을 파괴하고 자연의 혜택을 없애는 것이다. 지나친 보호를 받고 성장한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사망률이 높다고 한다. 그러므로 언젠가 겪어야 할 고난에 미리 익숙하게 하고 자연 환경의 변화에 신체를 단련시키는 것이 좋다. 아이의 근육은 유연하기 때문에 생명이나 건강을 해치지 않고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약간 위험하더라도 그의 생애에서 가장 손실이 적은 어린 시기에 역경에 부딪히는 것이 보다 현명할 것이다. 루소에 따르면 교육은 출생과 동시에 시작되죠. 유년기에 가장 강조되는 교육 원칙은 바로 아이가 타고난 날 것 그대로의 자연적인 본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스스로 움직이며 삶의 감각을 익히고 혼자서도 오롯이 설 수 있도록 주체성을 길러주는 것이 핵심이죠. 어른들은 자연에 반하는 인위적인 관습을 아이에게 주입시키거나 강요해서는 안 되며 아이가 스스로의 감각을 통해 쌓은 경험으로 사고하고 행위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죠. 생명이 있고 감각이 있는 것들에게는 모든 것이 교육이다. 아이가 최초로 느끼는 감각은 순전히 감각적인 것이다. 그들이 지각하는 것은 기쁨과 고통뿐이다. 아이의 표상감각을 형성시키려면 오랜 시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상이 확대돼서 크기와 형태를 구별할 수 있도록 되기까지는 아이가 그 습관에 익숙해져야 한다. 결국 욕구는 필요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습관에 의해서 생긴다. 다시 말하면 자연의 욕구 외에 습관에 의해 새로운 욕구가 나타나게 된다. 아이들에게 꼭 길러줘야 할 유일한 습관은 어떠한 습관에도 물들지 않는 습관이다. 한쪽 팔만을 잡아준다든지 일정한 시간에 먹고 자는 습관을 길러줘서는 안 된다. 신체에 자연적인 습관을 지니게 함으로써 언제나 자기를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 의지를 굳히고 무엇이든 자기의 의지로 관철할 수 있도록 하여 일찍부터 앞으로 다가올 자유 경쟁의 시기에 대비해서 힘을 사용할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좋다. 한마디로 유년기의 아이들은 자율적이고 강하게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루소는 아이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능한 한 많이 부여하고 지배욕은 줄임으로써 독립적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반면 의존성은 줄임으로써 자연의 섭리에 따르는 올바른 방향으로 양육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한 다음에 네 가지 준칙을 제시하고 있죠. 제1준칙. 아이에게는 남아도는 힘이 없을 뿐 아니라 자연이 요구하는 것을 행하기에도 부족하다. 그러므로 자연이 그들에게 준 힘은 모두 사용하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 그래도 그들은 그 힘을 남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제2준칙. 아이들의 육체적 필요에 속한 모든 것, 즉 지적인 것이나 체력적으로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보충해줘야 한다. 제3준칙. 아이들을 도와줄 때에는 변덕 또는 이유 없는 욕구에는 응하지 말고 필요한 것만 응해줘야 한다. 제4준칙. 아이의 욕구가 자연에서 생긴 것인지 고집에서 생긴 것인지 구별하기 위해 그들의 말이나 표정을 주의 깊게 연구해야 한다.